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기홍입니다. 9-1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입이 주어져. 종류인데 뭐 파슬. 자, 그러면 파슬은 화석. 자, 화석의 종류인데 they can be found. 조동사 BPP죠.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 BPP의 수동. 그러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자, in sedimentary 하면은 퇴적 암. 암까지 써야 되겠네요. 자, 퇴적암 돌들에서. 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자, 발견되는 실제 타입은 단수 is. 자, trace는 흔적 화석. 흔적 화석이라고 부른다. 자, as는 시간적 when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when. 자, sediment forms는 퇴적암이. 자, forms가 동사예요. 형성될 때. 자, 끊고 시간절. 자, something is presented. 자, 무언가가 pressed, 눌러진다. 자, 눌러진다. want is은 여기에 sediment에 단수에 취급했어요. 여기 이 퇴적암 앞에 놓여지고. 자, living 하는 대상은, 자, 뭐냐면은 이 무언가가 주어 남겨놓으면서.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자, 능동으로 이 무언가가 성질이 능동의 뜻이에요. 남겨놓는데 impression은 인상이나 뜻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자국. 자국을 남겨놓으면서. 자, 명령문 think about, 생각해봐. 자, how small children. 자, how 의문사, small children 주어. 자, make 동사. 자, handprint in a cray. 자, as a present for their parents까지 그렇게 묶을게요. 자, 의주동이 전부 다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명사절입니다. 여기서도. 자, 어떻게 작은 아이들이 만드는지. 자, 핸드프린트는 손자국을, in a clay, 진흙, 진흙 속에. 자, as는 뭐뭐로 속에 뜻이겠죠. as a present, 선물로서 그들의 부모의,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걸 생각해 봐봐. 자, clay, the clay는 아까 아이들이 만든 이 진흙은 hardens, 단수. 그러면 딱딱해지고. 자, 그 다음 living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the clay의 성질이에요. 성질 라틴은 현재분사 다시 능동의 뜻입니다. 주의. 자, 이 진흙에 남겨놓으면서 permanent는 영구적인. 자, 기록을 of tiny hand, 작은 손에.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뭐야? 아이들이 핸드프린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면은 좋습니다. 자, something이 주어겠죠. 무언가 that disturbs sediments까지. 자, disturbs는 방해하다. 자, 퇴적암을 방해하는 것은. 자, something 주어, that도 단수 동사. 그러면은 퇴적암을 방해하는 무언가는. 자, 실제 주어는 something이고. 자, can leave, 남겨놓을 수가 있다. 자, impression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자국, 자국을 남겨놓을 수가 있고. 자, that 해석은 이 자국은, 자, later는 삽입절이에요. 나중에. 자, dries의 단수. 자, 그리고 hardens의 또 단수. 여기 주의. 자, 한번 보시면 인상이죠, 이 자국. 자, 자국은 단수. 그 다음 단수 동사에 dries, 또 자국이 주어. 그 다음 단수, 딱딱해져. 자, as other layers fill the impression. as는 시간절, 또 왼으로 잡을게요. 자, 다른 layers는 층. 층은 아니고요, 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퇴적암 같은 게 나왔으니까. 자, 다른 층들이 fill, 채울 때. 자, 그 자국을. 자, they는 누구냐면은 other layers요. 다른 층들은 do not destroy, 파괴하지 않아. the trace, 그 자국을. 자, 그리고 it becomes에서 is는 여기서는 trace죠. 이 자국은 becomes 단수 되는데. 자, permanent, 영구적인. feature는 수많은 뜻 중에서는 모습, 영구적인 모습을 남겨놓고. 자, that은 이 영구적인 모습은 단수 남아있는데. as the rock forms, as도 여기서 시간절. 자, 그 돌이란 말은 앞에 나왔던 퇴적암이 중간에 채워진 돌들이 forms, 형성돼. 자, trace fossil 아까도 나왔어요, 여기 앞에. 자, 흔적 화석이란 것은, 자, can include,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exclude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허접한 문제는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자, 하면은 포함하는데 자국을. of soft tissue는 코프는 티슈 아니고 여기서는 조직, 세포 조직. 그 다음 skin, 피부. 자, 심지어는 footprint는 발자국을 남겨놓는데 ancient는 고대의 동물들의. 자, 그래서 어떻게, 뭐 흔적 화석이지만 그냥 일반 화석이죠.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9-1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